승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번의 변화들이 이렇게 올 거예요. 이또 신축년 말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문서의 변동. 1부종사, 2부종사가 사실 어렵고, 뭐, 부부의 이별도 가지고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위치한 영보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띠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소띠요. 소띠분들 나이대별로 네. 띠별 운세 한번 운세풀이, 네. 네, 신점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띠분들 26세, 38세, 50세, 62세, 74세 이렇게 대표적이죠. 응? 근데 이제 26세 분들 올해 이제 문서도 움직였던 문서도 있고 내가 자리에서 위로 상승했던 승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번의 변화들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뭐 26세뿐만 아니라 뭐 50세, 62세 이런 분들이 올해 문서를 쥐고 가는 문서들, 또 쥐었던 문서를 또 매도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외국 나라, 먼 나라를 왕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그 자리에서 또한 자리 또 옮겨가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이 앞전 뭐 신축년, 뭐 경자년에서는 조금은 힘들고 이렇게 했다고 봐요. 고생도 많았고 한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상반기 또 신축년 말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문서의 변동 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직장을 다뭐 옮겨가는 문서라고 해서 다 옮겨간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 다음 움직이겠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옮겨갈 사람이 따로 있고 옮겨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승진의 수를 갖고 오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이제 1대1로 판단을 내리셔야 응? 실수도 없고 내가 또그한 자리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자리로 간다고 하면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하시고 이분들이 축생을 가진 분들이 올수에서는 이제 몸도 조심을 해야 되고 건강 쪽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한다 이래요. 그리고 삼재가 아무리 나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일달에서 아직 나가지도 않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뭐 크게 움직이거나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필히 이 부분에서는 상담이 필요하겠죠. 본인의 감도 좋고 무엇도 다 좋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도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자기랑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분들도 자기 고집을 꺾거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하고 가시는 것이 실수도 없고 또 관제수도 같이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제가 묶이는지 또 풀리는지 그런 신점들은 조금 봤으면 좋겠어. 그럼 나이대별로, 네네. 네, 소띠분들 중에서, 좀 좋은 나이대. 좋은 나이대 을축생 38이죠. 그분들이 올수에서는 그래도 문서. 근데 이게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대운이 뭐야? 대운은 곧 돈, 아니면 사람, 귀인, 또 아니면 몸의 건강,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운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100% 흡수를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분들이 가정이 편해야 뭐 바깥생활도 편하고 하잖아. 근데 이분들이 1부종사, 2부종사가 사실 어렵고 뭐 부부의 이별도 가지고 온다. 문서가 비운의 문서로 치지 않게 그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가시고 변동변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가 반으로 쪼개지는 문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올바르게 100% 문서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이제 1대1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62세 분들 신축생 분들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못 배웠던 부분들에서 내가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늦게 이제 새롭게 사업을 다시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응? 몸수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62세 분들. 몸수요. 네네. 건강 얘기하시는 거죠? 건강이에요. 아, 네. 돈은 그래도 초년운, 중년운에서는 조금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말년운에서는 그래도 이제 내 돈을 쥐고 가야 되는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고생은 다
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소띠 분들 중에서 선생님 의견 들으시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